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와 함께하는 경제의 신과 함께 오늘 조금 시야를 넓게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요즘 뭐 굉장히 활발하시고 우리 이프로님도 좀 하시죠? 해외 쪽으로. 해외 주식이요? 네. 예, 제가 워낙 글로벌한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ETF는 해외 거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어요. 아, ETF를 하셨군요. 아니, 나는 솔직히 뭐, 그 내가 좀 알잖아. 나스닥 제한된 자산에서 저렇게 다양하게 트라이해보는 사람도 참 드물어. 금도 샀다가 거의 뭐. 모든 자산을 SQQQ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 3배 곱 인버스 나스닥. 뭐 SQQQ? 그런 것도 있고 땡기네. 반도체로 3배 튀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렇죠. 증시의 실험실이라고나 할까? 야, 그거 뭐 그래. 우리 뭐 하이닉스 한 4% 오르면 그거 막 15% 오르고 막 그래요. 물론 일단 내려갈 땐 반대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에버랜드라고나 할까? 네. 성공하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프로한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냐? 네, 이런 거 뭐 좀 될 것 같다고 막 SQQQ 이렇게 막 그냥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그래도 좀 위험 리스크를 좀 줄이고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좀 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전략들 한번 좀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과 이야기 해보죠. ETF의 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이분이 ETF 신이에요? 글로벌 ETF의 신이죠. 실제 뭐 신이 되고 싶은 또 이제 글로벌 ETF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좀 시각을 넓혀서 보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마케팅 본부에 계신데 네. 일단 뭐 ETF 뭐 주식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이게 뭐 야구가 뭐예요? 아이고 형님. 음?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기를 해. 에코티 아닙니까? 에코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국가 연계 펀드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해가지고요. 예, 상장 지수. 아, 바뀌었어요 이게 또? 네, ETF를 ETF의 E가 에코티라고 생각했어서 지금까지. 에코티는 뭐였지? 에코티도 뭐 있었는데 이거. 야. ELS 뭐 이런 거. 아, ELS. 아, 맞네, 맞네. 아, ELS. 요건 이제 자주 바뀌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체인지 됐네. 요건 이제 익스체인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T는 트레이드. 펀드. F는 펀드. 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상장지수 뭐, 펀드?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번역이 약간 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덱스 같은 뭐 이제 상장 네. 일단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TF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라는 말 쓰는데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충분히 ETF는 뭐예요? ETF는 노트죠. 마지막에 똑같은데 펀드가 아니고 노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노트는 뭐예요? 공책. 예. 무슨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장부. 채권에 네. 그럼 이걸 하는 거예요, ETF는? 네. 아니 근데 이제 발행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하는 거 또 하는 약간은 펀드와는 다른 구조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ETF 관련된 조금 뭐 원유 ETF 같은 원유 경우도 ETN. 사실은 레버리지 그 ETF랑 조금 틀렸던 것들이 이 물량 자체를 노트를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발행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상장돼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유통이 되다 보니까 괴리를 많이 벌어졌죠. 살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또 가격이 높게 또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분류하면 ETF는 펀드니까 펀드는 어디서 운용합니까?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 펀드 형태로 껍데기가 펀드고 그리고 이 ETN은 사실 노트를 채권으로 번역도 하지만 여기에서 채권으로 굳이 뭐 번역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증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증권은 어디서 거래하죠?
증권사에서. 증권회사에서요. 그러니까 ETN은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고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다. 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네. 똑같은 건데 내가 화나면 어디 가서 멱살 잡아야 되느냐가 다른 그죠? 그러니까 ETF를 예. 샀다가 뭐 하는 일 있으면 자산운용사 가서 문 두드리는 네. 거고 네. ETN이 문제면 증권사에 가서 네. 어, 누구 나와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승원 본부장은 ETF를 설명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예, 속해 있는 분이죠.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속해 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글로벌 ETF 마케팅 본부.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ETF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ETF를 할 건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는 ETF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제가 감을 좀 잡으려면 뭐 명칭들이 다 있잖아요. 자산운용사에 따라서. 아, 예, 그렇죠.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ETF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은 두 가지 다 말씀드릴 건데 국내에 상장된 ETF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사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ETF라는 말을 쓰고요. 네. 이제 일종의 브랜드죠. 브랜드를 브랜드. 쓰고 타이거 ETF는 다 미래에셋 자산 예, 그렇죠. 자산을 예. 산다. 보시면 되고 뭐 삼성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코덱스라는 말을 쓰고 코덱스 예. 예. 쓰고 있습니다. 킨덱스도 있고요. 뭐 킨덱스는 이제 한투 한투에서 예, 쓰고 있는 그다음에 KB스타 KB 예, KB스타는 KB, KB 자산운용 KB스타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있는데 그건 한화 예 맞습니다. 하나로 하나로도 있던데 그건 이제 NH 쪽에서 NH. 하는 게 하나로 보시면 봐 신이지 거의 아 이거야 아 이 정도는 알겠죠. 전혀 연관성 없는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경쟁사들은 알고 있어야지. 아리랑은 하나 한화 한화 자 그래서 이제 각 회사별로 그런 ETF 브랜드들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ETF 안에서도 뭔가 다루는 종목들은 다 다룰 거 아니에요. 실제 400여 개 이상의 상품이 지금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400여 있습니다. 400여 개나 있어요? 예. 400 개면 거의 뭐 코스닥이 지금 종류가 몇 개지? 뭐 거의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는 이제 뭐 거래가 많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일단 시메틱 ETF도 말씀드리지만 좀 특정 어떤 섹터보다도 더 네. 더 깊게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는 ETF까지 포함을 한다. 무슨 ETF라고? 예를 들면 뭐 테마 ETF. 뭐 테마. 뭐 사실 요즘 들어 잘 되고 있는 거는 뭐 테슬라가 있지만 2차 전지라든가 4차 네. 기술 산업 뭐 이쪽에 ETF들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2차 전지 테마 ETF. 예, 예. 그리고 언택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따가도 시장 설명은 잠깐 드리겠지만 코로나 예. 이후에는 언택트 관련된 거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또 아무래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뭐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 뭐 나스닥 바이오, 뭐 이런 모든 바이오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모든 종류들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포함하면 400여가 넘고요. 예. 그럼 이 리스트만 이제, 보시면 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언택트다 빨리빨리 만들어서 하나, 자 펀드 하나 출시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무슨 바이오나 이쪽에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때 되면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언택트가 됐다라고 해서 올해 2020년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5월이 처음이었어요. 1, 2, 3, 4월 달에는 아예 상장이 되었지 않았고요. 언택트라는 말이 그때쯤 네, 나왔죠. 네, 예, 이렇게 돼서 네, 그와 관련된 ETF가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ETF의 리스트 중에 아 이쪽 왜냐하면 ETF는 각각의 주식을 담고 있는 거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언택트와 관련된 뭐 최근에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네이버 뭐 이런 주식들과 관련된 것들이 뭐 비중이 높은 ETF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주식들은 상당히 성과가 괜찮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있었던 ETF.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보면 ETF 상장 지수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라든지 네네. 뭐 혹시 달러 인덱스라든지 예, 예.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방향성에 대한 배팅이다. 네. 그러니까 운용사별로 아리랑이든 뭐 타이거든 코덱스든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지금 이본 부장님 말씀하신 테마형 같은 경우는 네. 야 네이버를 얼만큼 넣냐 카카오를 얼마 아니면 그럼 개별 종목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골라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 ETF를 뭐 보시면 사실은 그 안에 HTS를 보시더라도 안에 PDF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ETF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투자하시면 아 이쪽에 이 ETF는
이 색깔과 맞구나라고 하는 걸 예. 직관적으로 좀 아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그 PDF 파일을 좀 보시면서 항상 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시고 하시면 그 뭐 포션이라든가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쉽게 아시고 뭐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운용사의 실력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보통 ETF가 사실은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예. 펀드입니다. 이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뭐 비중이라든가 뭐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사실 바꾸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운용사의 어느 매니저가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ETF. 아 일반 네.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은 이제 상품 개발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 이 상품을 어떻게 세팅해놓고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중간에 막 뭐 바꾸거나 뭐 방법론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있는데 그걸 막 중간에 바꿀 수 있는 뭐 아, 이 주식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집어넣어야지. 뭐 이렇게는 아 자의성을 배제하는 예, 자의성을 좀 배제하는.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네. 예를 들면 신라면을 사면 전국 어디서 사도 똑같고 그 레시피 안 바뀌잖아요. 네, 네. 마치 비빔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사실 밀가루 이게 만들어서 파도 넣고 해서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 이제 그거 먹자는 네. 컨셉이 ETF인 네, 거죠. 네, 예를 들면 김프로님 요즘 그 계좌 포트폴리오에 뭐 다섯 종목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도 똑같이 샀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사면 김프로 ETF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정프로 ETF 인버스를 출시하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먹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인버스니까 정프로가 산 종목 그 안에 고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ETF를 샀어요. 뭐 언택트 해갖고 이제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제 1월 1일에 샀다 쳐요. 네. 근데 다섯 개가 합해 보니까 한 20% 올랐어요. 2월 1일에 평균 보니까. 그럼 제가 1월 1일에 들어갔다가 2월 1일에 나오면 네. 얘는 제가 20% 먹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 근데 예를 들어 이 ETF에서는 그 수익 실현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월에 나랑 똑같이 들어가서 샀다가 2월 1일에 똑같이 판 게 아니라 그 ETF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 좋은 질문이다. 뭐 예를 들어 뭐 한 12월에 샀다가 뭐 5월에 팔 건데 그때 막 손해를 뭐 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관없는 거는 뭐 사실은 사신 시점 자체보다 이 펀드가 유지하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네. 1월 1일에 사셨을 때 뭐 다섯 종목에 뭐 이렇게 잘 나눠져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펀드 개념이다 보니까 네. 기준가가 연결이 되죠. 그 포트폴리오에 뭐 그 당시 가격이 1,000원이든 1,100원이든 이렇게 있었죠. 이제 2월 1일이 되면 이 주식이 계속 이제 안에 들어있던 포트폴리오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가가 20%라고 하셨으니까 1,000원이 1,2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면 그 기준가에 맞춰서 이제 펀드 성격이 있어서 네,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20%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가시는. 정프로 펀드 주식형 펀드 가입해 본 적 있어요? 주식형 펀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를 하면은 네. 제가 이제 판매처에다가 욕을 하면은 나한테 그 문자를 계속 보내줘요. 오늘 그 고객님의 그 펀드 기준가는 얼마입니다. 수익률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가로 나온다고요.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하죠. 근데 딱 보니까 1,250원이야. 그러면 아 기본적으로 기간 수익률로 1,250원 나왔네. 아니 네. 25% 나왔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그러면 아 이거 환매해야 되겠다 그러면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가서 환매해 주세요 하면은 그 1,250원의 기준가에 맞춰서 환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단지 환매를 매매를 하는 거예요. ETF. 거래가 되니까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 아, 이 기준가로 판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환매 요구를 네. 그럼 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환매 요구를 하는 만큼 그 ETF에서는 그 주식을 팔아요? 갖고 있는? 뭐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사실 포트폴리오 할 때 그래서 그 환매를 하시는 것과 또는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밸런싱을 하죠. 그러니까 네. 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고요. 네.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LP가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가 같은 개념으로 이제 ETF에 보면 이제 NAV라고 항상 그렇죠. 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NAV가
뭐 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NAV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매도 버튼을 누르셨을 때에는 그 당시에 거래되는 NAV를 보시고 매도와 매수 호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매도하시면 수익이 바로 실현되시는 통상 거죠. 그거보다는 높아요? 가격이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나요? 근데 이제 ETF의 특성 자체가 아까 제가 LP라고 하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ETN에서의 그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 NAV가 안에 있는 주식에 따라서 딱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AV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놓게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사 LP들이 호가를 같이 댑니다. 그래서 NAV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NA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ETF의 현재 순자산 가치 이렇게 예. 내가 지금 매매할 때 자산 가치 Net Asset Value 예, Net Asset Value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든 매수를 하려고 하든 그 가격 그 NAV가 사실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과 사실 NAV는 그 사이에 있는 걸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그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또 좀 싸질 수가 있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 나겠네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뭐 어떤 종목처럼 막 이렇게 순식간에 괴리율이 벌어져서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Net Asset Value는 뭐 1인데 갑자기 1.5가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거래가 또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LP들이 호가를 그 NAV에 맞춰서 딱 붙여놓는 기능을 좀 합니다. 그 LP라는 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예, 유동성 공급자. 예,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이쪽에서 그런 ETF는 당연히 LP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호가를 댑니다. 근데 그 호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LP들도 사실은 그냥 완전히 똑같이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본인들이 또 이걸 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사 북에서 하는 것들에서 손실 뭐 이익이 날 수 있지만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게 좋다고 해서 같이 이거 손실 나고 네. 같이 이익 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으로 좀 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까지 좀 계산을 하게 되면 약간은 괴리율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때는 그러니까 밑에 위아래 이렇게 조금 갭이 있어가지고 살 때는 조금 튀기 하나 올라갈 수 비싸게 있고요. 사고 싸게 네, 팔 수밖에 없는 팔 때는 하나 튀기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물론 그때 시장 참여자 다른 투자자들이 그 가격에 대고 있으면 상관이 없죠. 네. 팔 수가 있는 그럼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로 간다 쳐요. 전기차로 가요. 전기차로 가는데 처음에 시작을 뭐 1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돈이 한 30억 모여 그럼 이 30억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비중만큼 사야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뭐 LG화학도 사고 삼성 네. SDI도 사고 뭐 관련된 종목 10개 있으면 10개 비중대로 똑같이 사야 한다. 그럼 이제 설령 거기서 무슨 저 니콜라나 뭐 테슬라 갑자기 많이 떠서 얘가 비중이 늘어나면 얘를 또 팔아야 돼요? 아 근데 그 시장의 그 어차피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뭐 테슬라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테슬라의 비중이 네. 10개 종목 중에 처음에 5%로 시작했다가 뭐 6%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올라간 만큼은 당연히 그 어차피 그 안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 그렇지. 올라간 만큼 비중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네. 예를 들면 테슬라 50% 뭐 니콜라 50% 갖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10% 올랐다. 네. 그러면 이 NAV 상에 상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만 테슬라 주식이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올라갔을 가치가. 거라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론상에 만약에 정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한 종목당 뭐 예를 들어서 10% 이상 보유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처음에 아까 ETF는 방법론을 먼저 정한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테슬라 주가 뭐 10개의 똑같은 전기차 주가가 있었는데 테슬라만 올라갔다. 근데 이게 한 종목당 10%는 못 놓게 어떤 지수를 처음부터 만들어놨다.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쳐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잘 나가다가 이게 이제 테마가 끝났어요. 뭐 사람들 다 이제 안 사 이거를. 그래갖고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청산도 합니까? 펀드 청산 가능합니다. 이게 펀드 기본 개념이 소규모 펀드 청산 요건 자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펀드도 마찬가지고 ETF도 마찬가지인데 50억 이하가 됐을 때는 펀드 청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게 근데 좀 펀드 청산 됐을 때 좀 재미있는 부분이 가끔 이게 이 뭐
상장 폐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ETF는 상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펀드 청산이 결국은 ETF 상장 폐지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게 주식 상장 폐지하다 그러면 이게 정리 매매에서 막 그렇죠. 거의 취지조각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ETF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고요. 어떠한 사유에서 펀드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격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드리고 아. ETF만 사라지는 NAV만큼 드리고 네, 그 ETF는 더 이상 거래되지 네, 네. 않게 조치하는 네. 것 네, 네. 그게 네, 상폐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거는 뭐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대충은 그런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사는 이유는 코스피 지수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종목들을 그걸 다 내가 일일이 비중 조절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면 아주 귀찮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ETF를 한 덩어리 이렇게 사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ETF를 한 덩어리 사면 그 뒷단에서는 그거와 똑같이 그 일일이 모든 종목들을 다 그렇게 사서 네. 즉 내가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를 하면 그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코스피 지수와는 무관하게 따로 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ETF 거래량이 사실 이따 뭐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한 배짜리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그 종목의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운용적인 단의 뭐 방법인데 사실은 선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임팩트는 없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2X는 시장 임팩트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례로 이제 극단적인 예가 그런 얘기 거겠죠. 그러니까 인버스 2X는 떨어져야 제가 그거의 두 배 이렇게 먹죠. 그렇죠. 예. 먹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2%가 떨어졌다고 하면 100이었던 사람은 104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 수익이 생기겠죠. 수익을 줘야 되니까. 예. 그러려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하는 행동이 이쪽 포지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선물로 곱하기 2배 증거금을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00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져야 이제 선물 매도니까 떨어져야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4를 맞춰주려면 결국 이 저희가 가져야 될 포지션은 사실은 이 마이너스 208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하는 게 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보통 시장에다가 선물 매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게 그래서 보통은 6배까지 이제 산식이 있는데요. 6배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200이었던 건 마이너스 196이 됐고 이미 매도 쳐놓은 것들은 플러스가 낫겠죠. 예, 그렇게 하면 196이 됐고 그 마이너스 208로 갈 만큼 되면 12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숫자라서 좀 그렇게 한데 산식이 딱 있는데 그냥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배 정도의 시장에다가 저희가 리밸런싱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다. 예, 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6배까지 6배의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규제안 중에도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 것들도 예전에 네. ELW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사실 규제안 나오는 것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한국은행 사실 갑론을 박이 조금 있거든요. 분명히 시장에 임팩트 안 준다 ETF는. 주는지 안 주는지에 네.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외에 또 아니 그럼 레버리지 사는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니 그럼 실제, 예를 들면 우리 개인들이 네. 이른바 곱버스라고 하죠. 네. 인버스의 두 배 먹는 거. 네네네네. 즉 10% 떨어지면 내 수익은 20%가 나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를 일치 단결해서 다 사요. 예를 들면 아, 내려갈 그러면, 걸로 가정하고 네네. 많이 사면 그 영향으로 실제로도 지수가 주가가들이 내려요. 그 질문 드린 거예요. 예. 네. 내린다는 그 거죠. 예. 사실은 그게 주식 거래량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 그냥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보이지가 않겠죠. 왜냐면 이제 같이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제가 3프로TV 애청자니까 표현 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거래량이나 뭐 계좌 수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9명 거래하는 중에 3명이 ETF를 하고 있고 네. 그 3명 중에 2명이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 이런 예전에 그런 방송을 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아침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오늘 시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엄청 삽니다. 무조건 1등 거래량으로는 오늘 올라갔다 그러면 아,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인버스 2X가 1등 거래량 기준 네, 거래량 기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되게 ETF가 실제 주식에
미미한 부분이었을 때 맞아요. 괜찮다. 네. 뭐 이거 감론 을박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거래량이 한 30% 이상 아까 뭐 9명 중 몇 명이고 뭐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거의 탑에 있다 보면은 아까 인버스 2X를 샀으면 저희는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전에는 그냥 종가 근처 3시 뭐 20분 뭐 30분 사이에 이렇게 해도 거래량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뭐 선물 매수하려는 수요도 있고 뭐 현물 매도하는 수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1등이어서 대부분 모든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인버스 2X를 했다. 그러면 그 종가 그 시간 안에 소화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괴류일이 네, 벌어지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소화하려면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약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매니저들은 리밸런싱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시 반 좀 넘으면 실제 가끔 그런 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인버스 2X가 거래가 너무 터진 거예요. 너무 올라서 또는 예. 너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고 같은 공포감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해결을 리밸런싱 그날 맞춰놔야 되거든요. 저희는 NAV가 아까 예.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팝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이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좀 지나서부터 실제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물 매도 맞춰야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ETF를 사람들이 사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선물도 사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같은 이런 약간의 저희가 이제 그 구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은 완벽하게 주식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선물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그걸 다시 리밸런싱 이게 다시 NAV를 맞춰 놓는 과정 속에 네. 당연히 파급 효과가 있을 수 그럼 있죠. 선물 매도를 많이 하면 그 영향으로 실제 주가도 내려요. 뭐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선물을 막 매도하면 이제 선물은 저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 예. 그리고 이제 현물은 뭐 그대로 이런 차익 거래를 노리는 외국인도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도가 나올 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 분명히 이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미미할 때는 아니다. 왜냐면 또 반대로 레버리지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뭐 각각 다 영향을 주네요. 그러니까 네. 미미하든 어쨌든 간에 네.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가지고 하다 보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 그걸 맞춰놓는 리밸런싱 과정을 또 반드시 저희는 해야 되겠다 보니 네. 그런 것들이 다른 투자 주체에 의해서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네. 이상훈님은 ETF 비즈니스를 몇 년 하셨죠? 저 오래 안 했습니다. 예. 운영업계는 조금 오래 있었는데 ETF에는 한 1년 정도 아니, 근데 운영업계에 있으니까 뭐 직접을 네. 안 하셔도 옆부서에서도 하고 아, 예, 이런 예, 경우는 처음 보셨죠? 올해 같은 시장은 아 올해 같은 시장은 거의 처음입니다. 제가 ETF 뭐, 관점에서 예.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장은 이게 코로나가 1월 제가 기억에는 설날 전으로 이게 시장에 대한 임팩트는 그때 들어왔다라고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월 말부터 지금 5월 말까지 제가 사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뭐 저희 동학개미운동할 때 300만 개의 신규 계좌가 터졌다 이렇게 했는데 예. ETF로 거래하던 계좌가 27만 계좌밖에 안 됐었어요. 1월 말에. 근데 5월 말에 80만 계좌가 넘었습니다. 와, 50만 개 이상 늘었어요? 예. 그리고 금액으로도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5조였던 게 10조가 됐습니다. ETF 거래 금액이. 예, 예. 글로벌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아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ETF는 좋은 거래 수단이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인버스 2X, 원유 요 세 가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뭐 전체적인 좀 뭐 국민성은 아니지만 약간 투자 수단이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반대로 오늘 사실 글로벌 ETF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글로벌 ETF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직구 주식 많이 아까 뭐 네. 이프로님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한 17조 정도의 여기에 주식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 넉 달 사이에 24조까지 됩니다. 8조, 7조 정도가 늘죠.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이. 근데 그 중에 한 20% 정도 수준이 ETF면 이 역외 해외 ETF,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된 금액이 1.3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나 뭐나 이거는 조금 덜 늘었고요. 대부분의 수치는 S&P 500이나 아니면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30이라든가 이런 대표지수 플러스 아까 얘기 조금 하셨는데 테마 스매틱 ETF에 대한 수요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최근에 모두 반등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은 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고 저희도 코스피 기준은 다 올라왔죠. 네. 오히려 코스닥은 코스닥 더 많이 올랐죠. 11% 이상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 올라온 상황 속에 이렇게 성장 다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종류가 조금 틀렸어요. 국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가 됐고 해외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아까 이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나왔죠. ETF 건전화 이제 규제 방안을 해서 이제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ELW 이제 워낙 다 잘 네. 아시는 게 ELW 때 시장이 한참 올라가다가 그때도 조금 시장에 대한 건전화 방안 속으로 기본 예탁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한 어떤 보도 자료에 의하면 9월부터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2X 곱하기 2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도 예탁금 1,000만 원 그리고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1,000만 원 예탁금을 항상 거기다 넣어놓고 네, 있으라는 예, 거잖아요. 예, 플러스 알파로 1,000만 원. 그렇죠. 그걸 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걸로 레버리지를 산 걸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예, 예탁금 네, 네, 네. 대용은 됩니다. 보증금 거. 같은 것만 하여튼 1,000만 넣어놔라. 예. 물론 뭐 기존 이미 많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안들은 당연히 이제 금융이나 어디서 논의하셔서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네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뭐 그 온라인 교육에. 제가 아직 그 정확한 방안이 딱 나온 건 아니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요. 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 발표 3일 전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미국 시장은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이 아까 큐큐큐 뭐 이렇게 해서 3배 그러니까 뭐 이렇게 3배 네. 인버스도 있고 3배 레버리지도 네. 있고 2배 둔 당연히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나 혹은 뭐 미국의 S&P에 두 배짜리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있어도 교육 받아야 되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교육 받아야 되고 밤에 아 나중에 예, 미국 예. 미국산 ETF를 사면 교육 안 받아 교육 안 받아도 되고 그 이제 나중에 사실 9월에 확정안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 ETF에서 정말 유명한 거는 블랙락의 뭐 iShares나 아니면 밴가드나 아니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렇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SEC라고 하는 미국 뭐 증권거래위원회죠. 예, 금감원 같은 곳인데 그쪽에 건의를 한 거죠. ETP라고 하는 시장은 ETF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ETN이 있고 우리나라는 ETF, ETN이라는 게 되어 있고 근데 미국은 조금 더 있습니다. ETF, ETN, ETC 이렇게 있어서 C는 이제 커머디티 관련된 거 예. 조금 분리를 했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이런 상품 또는 고퍼스라고 표현하신 이런 상품을 ETF에 아까 펀드로 보지 말아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ETI로 해달라고 I는 뭐예요?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냥 수단. 수단. 네, 요걸로 하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지. 야, 두 배를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그 리밸런스를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는 아니고 이건 그냥 하려면 인스트루먼트다. 아,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체로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거니까 ETF로 분류하지 않고 ETI로 해서 위험한 것만 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놀아라 이렇게 예, 해놓은 예,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었다는. 그냥 저희의 뭐 건전화 방안과 그쪽의 건의 뭐 이런 게 미국도 그럼 온라인 교육 받으라고 한 가능성보다는 건의를 한 거여가지고 아직 거기에 따른 결과들 정확한 결과들은 없고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 의식은 다들 그렇게 뭐 가지고 있다 김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죠. 곱버스 두 배라든지 뭐 이런 예, 거 뭐 거래 비중이 예 네? 거래 비중 이런 거는 말도 우리나라 확 크네. 네. 투자의 민족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승에 베팅을 했으면. 두 배고 세 배지. 근데 이게 아니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가. 맞습니다. 해놓고 두 배는 좀 주식은 신용이야. 신용이야. 네? 근데 이게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여기 제가 사실 올해 그만큼에 늘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게 레버리지 인버스로 왔는데 지금 5월 말 기준 대형 증권사의 평균 통계 자료입니다. 이 5월 말에 레버리지 하신 분들의 뭐 직관적으로 표현하려면 코스피 지수 말씀드린 게 제일 편하니까. 평균적으로 레버리지를 하신 레버리지 ETF를 하신 분들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수익이? 점유냐? 수익이? 네. 이게 뭐 매수한 아, 지수 때. 아 지수 때. 내가 한 1900? 올해. 올해? 어 올해 말씀하신 1900에. 예. 네. 그 정도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네. 올해 신규 계좌가 50만 계좌, 50만 네, 계좌 새로 터졌죠. ETF 네, 거래를 새로 시작한 분들 거래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는 1910입니다. 네. 대체로 고기 많이 정확히 거의 거의 네. 10포인트 방송 3프로 TV를 너무 가볍게 하시는데 매일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 넘어가요? 네, 2120. 지금 똑똑이네. 네, 이제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똔똔 이제 되셨죠? 네. 되신 거고 그럼 반대로 인버스 투엑스 하신 분들의 평균은 얼마 정도? 1600? 그렇게 그 1600 시작점? 네. 인버스의 시작점이요? 네. 인버스 투엑스 시작점이 무슨 간에 지금은 대부분 비슷한 본전 상황일 거고 그 이유는 아니 인버스는 지금 엄청 터졌지. 1700 봅니다. 1870입니다. 1870이네 생각보다. 네. 1870 아 평균이니까 지금 인버스 투엑스 가지고 계신 분의 평균이 1877이고 아까 얘기하신 신규 계좌로 따지면 이건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1870.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버스 투엑스는 오래 하신 분이든 아니면 예전부터 하셔서 보유하신 분이든 지금 한 마이너스 29% 정도 8% 9% 정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시장이 오르고 조금 오른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 인버스 투엑스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 난 레버리지에서 레버리지 먹고 그냥, 나서 인버스 들어가서 또 먹고 네, 왔다 갔다 하면 뭐, 아, 이거 한 달 만에 한 세 배 먹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평균 수치를 말씀드린 건 예전에 이것도 이제 3프로 TV에서 말씀 뭐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제였죠.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아니, 전쟁에서 사용하지 말고 전투에서 사용해라 이런 말이 한번 있었어요. 레버리지 인버스 관련돼서. 근데 그런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홀짝 게임 같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침에 네. 제가 이게 매일 시장을 보고 있으면 1, 2등이 레버리지 인버스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이제 플러스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 2X는 사실 그냥 전투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편은 10명 저쪽 편은 한 명 10대1로 싸울 정도의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 사용하시면 분명히 이기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네, 있거나 그런 확실하게 하락이라고 생각되거나 예, 네, 그래서 요즘 나온 추세 중에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이 우상향해서 좋지만은 항상 그 1, 2등이 떨어지면 레버리지 뭐 이게 레버리지와 인버스 2X가 딱 나뉘어서 1, 2등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50% 50%에 대한 싸움들을 하고 계신 거고 홀짝 게임 하고 있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을 제가 말씀드렸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인버스 2X는 지금 평균도 마이너스 30이면 훨씬 더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2X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일간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일직선 올라야 되는데 이게 하루 떨어진 것만큼 또 일간 분리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승훈 본부장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곱버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강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뭐 수익을 아시는 거는 저는 당연히 좋죠. 자본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좋은데 평균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홀짝 게임과 같은 그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그래. 네. 싶습니다. 아 ETF 저희가 한번 DB 파봤고요. 아 일단 전반전에는 ETF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저희가 충전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실전 뭘 사야죠. 네, 뭘 사면 좋은지 바로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테마 ETF, 뭐 시매틱 ETF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ETF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논의됐던 대표 지수와 관련 이런 주식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 있었고 섹터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뭐 최근에 네. 코스피 시장이 사실 그 뭐 조선업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카타르 LNG 수주라든가 대형 수주 또는
뭐 항공 관련된 것도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들이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메틱 ETF로 오늘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메틱 ETF라는 건 사실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뭐 산업이 변화되고 기술이 변화되고. 시 뭐라고요? 시멘틱. 네, 그냥 테마 ETF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한 거구나. 그 앞에가 뒤에가 ETF가 영어인데 이게 앞에다가 테마 ETF 이러면 조금 또 없어 보여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멘틱. 시메틱 테마. 아, 난 그래도 계속 내가 아, 나 리스닝 잘 안 되나 봐. 아, 지금 전에 테마 ETF라고. 예,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합시다. 테마 ETF. 다른 사람끼리 뭐. 네. 맞습니다. 예. 테마 ETF.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자면 이런 뭐 방금 말씀드린 기술혁신, 산업 구조의 변화, 뭐 인구 구조의 변화다, 뭐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을 테마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이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만 제가 정의 내리고 싶은 거는 테마 ETF라고 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것에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하는지 직관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이어야 되고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ETF가 테마 ETF다. 이렇게 좀 네.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죠. 사실 그 왜 계속 테마 ETF를 봐야 되냐라고 했어요. 사실 아마존 저희가 섹터로만 구분 지으면 사실 이렇게 구분을 S&P랑 예전에 그 MSCI에서 국제 산업 분류 기준 이제 한 11개로 나눠놨습니다. 네, 나눠놨는데 산업 분류? 예, 산업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준에서 아마존은 어디일까요? 아마존 유통 아니에요? 유통. 예. 네? 유통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인터넷 이런 게 분류가 따로 있어요. IT 뭐 이렇게도 그렇죠. 뭐 하실 수도 있죠. 뭐 11개 분류에는 IT, 헬스케어,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되게 많습니다. 11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맞거든요. 아마존 제 기억에는 제 아마존 진짜 그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책 온라인 서점이었죠. 그렇죠. 모든 책은 여기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구분은 경기 소비재입니다. 응?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 소비재죠. 예. 자유 소비재. 경기 소비재. 근데 사실은 아마존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IT 안 봤는데 그거 그리고 네. 시큐리칼에다가 컨슈머잖아.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안 맞지. 조금 그 섹터의 ETF만 집어내면 안 맞을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생각한 거는 아까 제가 직관적이고 체감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테마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마존은 지금 뭐 부동산도 하고 나중에 지금 헬스케어까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예. 상황인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요즘 핫하잖아요. 3% 예. 이제 이자율 준다. 예. 뭐. 네이버 통장. 예, 네이버 통장. 왜냐하면 네이버가 실제 증권사의 CMA와 연관해서 물론 100만 원까지지만 3%까지 3%의 이제 이자율을 주고 은근 또 계열사도 홍보하고 계세요. 그 증권사가 아, 미래세 때 오죠.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아, 모르시죠? 네이버 라이센스라고 합작했죠. 아 저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회장님 좋아하시겠어요? 네. 광고를 3% TV에 사셨어야지. 3% 주면서 말이죠. 3% 예, 계속 네. 계속 3%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 이제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네. 저희는 이제 네이버 페이를 할 수 있고 그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네이버 쇼핑을 하게 되고 네이버 네. 쇼핑 또 네이버 페이 그 뭐 포인트를 가지고 웹툰을 볼 수 있고 이게 사업이 네이버는 사실 그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거든요. 분류로만 따지면.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섹터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많이 있다. 무너졌다. 아, 그래서 테마로 네. 가야 된다.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섹터와 테마의 완벽한 아, 구분은 못 짓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테마 ETF에 대한 걸 반드시 이렇게 살펴보고 아, 내가 이거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그치.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 맞아. 섹터와 테마는 다른 거죠. 예, 완벽한 의미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엄밀한 틀린 거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테마 ETF는 사실 미국에 재밌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소개 차원에서 예예 예. 마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마가 알죠? 네. MAG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아실 거 MAG 몰라요. MAG Make America Great Again. 아 그거 네 예. 트럼프 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그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셨던 네. 건데
그거는 이제 맵프라고 해가지고 빵이랑 맵프를 몰라. 나 진짜 전혀 의외인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얘기하는 금융맨보다도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사실 요즘에 이제 맵프라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맞죠. 그리고 그 전에는 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비슷한 기업을 그렇게 우량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을 표현했는데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쪽,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고 정치적 성향이.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정치 테마주랑은 조금 틀려요. 네. 여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아까 ETF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방법론이고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모의 왜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지만 그 안에 근로자의 성향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대형주 150개의 모델을 예를 들면 뭐가 들어있어요? 공화당? 그 예를 들면 이거 요즘 좀 이런 게 있겠죠. 이 공화당 쪽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텍사스의 뭐 예를 들어 정유. 예, 정유. 네. 쉘가스. 이런 쪽은 그 공화당에서 밀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곡물 이런 것도 괜찮네. 예. 여기 정프로 얘기했듯이.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만들면 재밌겠다. 그건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었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외 주식창에다가 HTS에 그냥 마가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HTS에? 예, 티커라는 게 사실 저희 한국은 주식이나 모든 게 이렇게 뭐 A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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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미국은 티커가 전부 다 있어요. 단축어죠, 단축어. 예, 단축어. 예. 티커라고 표현되는데 마가는 이렇게 이제 그런 주식을 모아놓은 ETF예요, 네, 마가가. 근데 저희 정치 테마주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어서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우리도 만들면 그 우리도 이제 그러면 뭐 파란당, 분홍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집권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한 혹은 뭐 그럴 것 같은 그런 좀 그럴 수 있죠. 파란당 예를 들면 친환경 예를 들면 뭐 그런 풍력, 거. 태양광 이런 거. 네. 여기는 뭐, 원전, 부동산 뭐 이런 거. 화력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 같은 게 있고요. 아, 이런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랑 생각하는 정치 테마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제가 표를 보기 전에 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쉬. 쉬? 그냥 SHE니까 그냥.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티커에 쉬 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ETF가 나와요? 예, ETF가 나오죠. 이게 쉬라고 치면은 여성 관련된 사실은 여성 리더와 관련된 ETF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까 정치 테마주 생각한 것처럼 약간 페미니즘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200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실제 시가총액 탑 1000개의 기업 중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2016년 상장 전에 5년을 딱 봤는데 예. 이 기업이 임원이나 또는 사외이사의 여성 비중이 없는 곳은 통계를 내보니까 EPS도 떨어지고 ROE도 안 좋아져요. 아, 그래요? 예. 여성 임원이 없는 예, 곳은? 없는 곳은. 있는 곳과 비교해보니까? 네. 예, 예. 그런 통계를 내서 ETF를 이거 만든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아, 그럼 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탑 이제 1000개 기업 중에 보면은 들으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존슨앤존슨. 그다음 뭐 월트 디즈니. 다 월트 디즈니. 그다음 뭐 웰스파고, 넷플릭스. 다 이런 종목들. 비자. 또는 뭐 페이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은 이런 기업 들으시면 요즘 신성장 또는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재밌네요. 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ETF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떤 한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글로벌 ETF에서 시메틱 테마 ETF를 그런 ETF는 한 가지씩이에요. 쉬치만 하나 나오고 여성 친화적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쉬치면은 뭐 동일한 티커는 없을 테니까요. 네. ETF에서 요 컨셉을 가진 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하여튼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테마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저 테마가 형성이 좀 미국은 그런 ETF들이 있다.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사실 장표 제가 몇 개 슬라이드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요즘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언택트 관련돼서 클라우드. 그러면 어떤 아, 클라우드 아니야? 예, 네, 그냥 클라우드입니다. 예, 네, 클라우드 관련된 이 재밌는 건 거기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주가가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지죠. 빠지고 나서 반등하는 이
기울기가 빠진 것만큼 대단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AUM이랑 AUM은 뭐예요? AUM은 이제 그 총 이제 수탁구라고 표현하는데 총 그 금액 그 이거의 가치 아까 NAV라고 제가 표현드렸죠. 몇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저게 이제 고객이 맡긴 돈.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한 20불 수준인데 뭐 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나 아. 아니면 요즘 줌 비디오 이런 걸 좀 많이 그렇죠. 예, 어떤 그러면. 기업들이 담겨 있나 예. 좀 볼까요? 예, 화상회의 서비스 뭐가 들어가 있나? 트윌리오? 트윌리오가 들어가 있나? 저 네, 처음 트윌리오. 들어보는데 저 유명한 회사예요. 네.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인데 네. 요즘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뭐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안 서비스 이제 예. 대부분이 이런 상상을 좀 하시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게 해결이 되어도 저희 일상이 대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것들이 고착화돼서 사실은 저희 문화가 이제 어떤 뭐 워킹 그러니까 그렇죠. 일하는 문화든 모든 것들이 네, 변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저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택 클라우드는 유망해 보이는데 그 중에 내가 산 것만 빠지더라. 아, 네. 아, 애들이 막 줌 좋다 그래서 줌 뚝 들어가는 순간 그 공포가 있잖아. 아, 내가 딱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나의 뷰 그러니까 아 저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냥 하겠다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나처럼 없는 돈에 다 사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주식들의 이제 허들을 놓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사실은 뭐 그 기업이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기업 이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런 ETF라고 하는 건 그거를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빠져야 되거든요. 비중을.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스크 관리의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이거는 이 종목들은 이른바 레시피는 이 ETF 만드는 자산운용사에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예, 잡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근데 미리 공개돼 있는. 아 예, 맞습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보죠. 예. 여기에 또 코로나 이후 이전으로 재밌는 주식입니다. 이 제스라고 하면 이게 제트기. 이거 뭐 많이 해봉 못했네. 예. 제츠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놓은 ETF 이름이 제츠다. 항공사, 비행기 예. 제조, 보잉 같은데 공항 맞습니다. 터미널 이런 거. 이게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조금 일어났어요. 사실은 비행기가 안 떴죠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가끔 뭐 비행기가 뜨면 저 되게 반가운 예. 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안 돼서 비행기가 좀 가는구나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그 회색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500억밖에 안 됐던 ETF입니다. 근데 지금 AUM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1조 3천. 아 이거 찬스라고 본 거지. 예. 야 뭐 대박 나겠다 이거. 한국이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뭘 사야 되는지는 아, 잘 모르겠고. 버핏 돈까지도 손절매 쳤는데 이건 다 담기에는 귀찮고. 네. 근데 담아놓은 녀석이 있으니 그냥 그걸 그렇습니다. 산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훨씬 NAV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1.3조, 뭐 1.5조까지 갔는데 이렇게 간 거 보면 실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 투자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한국 시장 뭐 동학개미운동 얘기가 좀 나왔죠. 이게 재밌는 게 여기 그 두 번째 종목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 요게 워런 버핏이 그 숏친 그렇죠. 종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절을 했죠. 예. 델타 네. 델타도 치고 네 개인가 모셨지. 네. 이게 되게 안 좋게 봤었던 예.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 그때 이후였던 것 같은데 다음 날인가 막 그 전월 대비 뭐 비행률을 40% 정도 늘리겠다 했더니 이게 한 40% 올라갔어요. 이 종목만. 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 지금 너무 좀 많이 저희가 뭐 항공이 올라갔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근데 저 ETF 가격은 5월 말까지만 업데이트된 건가요? 6월 달 기준으로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네요. 녹음하고 5월 말 기준이죠. 지금 6월 지금 10일 정도가 아니니까. 아 맞습니다. 예. 저거 반영했으면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훨씬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불 정도 됐을 그렇죠. 걸로 제 기억을 예. 하고요. 예. 제 똥인 하다 보니 그랬었는데. 예. 예. 요거는 뭐 제스가 좋다라기보다는 또 제가 오늘 사실 티커 위주로 또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는 거 위주로 재밌는 것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제트. 자 그리고 액트입니까? ACT 이건 뭡니까 이거? 아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 액트. 아까 이제 ESG 관련된 캐스 제가 사도신경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대되는 약간 죄악주. 사실 저는 죄악주는 제일 위에 있던 게 보스턴 비어 컴퍼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사무엘 아담스 같은 맥주 회사 예. 보스턴에 가면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서머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까 그런 좀 죄악주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거라고 표현된 건 전 잘 모르겠다고 표현된 게 서머피셔 같은 경우는 또 DNA 뭐 생명공학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왜 제약주에 예. 들어갔죠 이거?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되는 개념 쪽에 반카톨릭 유전자, 줄기세포 뭐 이런 어떤 뭐 DNA 좀, 막 혼합하고 예, 막 이런 거 뭐, 이런 형, 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아니 LVMH는 왜 들어갔어요? 아 이게 저도 이거를 작성하면서 LVMH 왜 들어갔을까? 내가 볼 때 이거 악어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악어 빼? 이게 쪽에서 너무 이게 사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남자들에게는 한 건지 남자들 너무 힘들게 만들어. LVMH 이거 경계수위야. 정말 너무 힘듭니다. LVMH 왜? 뭐가 문제야? 네? 뭐 빼기 500만 원씩 해. 500만 원씩 하면 제약주죠. 예,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감이 이제 제약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랑 반대되는 쪽에 있는. 예, 어.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 이거. 그다음이 아마 포즈라는 건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조금 재밌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PAWZ입니다. 발바닥이지 않습니까? 이거 반려동물 관련된 내용이죠. 아, 프로시어스. 네, 프로시어스. 반려동물 테마 주제를 모은 ETF. 네, 맞습니다. 이거 괜찮겠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브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뭐 또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좀 생각들이. 아 그리고 집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나도 우리 강아지하고 관계 너무 좋아졌어. 아니 그런데 왜 코로나 때 그래요? 너무 좋았어. 코로나 때 저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아 코로나 때는 그때 충격적으로 많이 모든 게 다 빠졌어. 저게 왜 많이 빠진 줄 아네? 그때 개나 소라 다 빠졌고. 네. 그래서 개와 소가 더 많이. 네, 네. 아 저 때는 모든 심각해. 걸 그래프화 시켜도 저렇게. 다 됐던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저희 나라가 저는 이제 없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오히려 저는 아기들이 많아서 반려동물 못 키우고 있는데 23% 정도 됐나 봐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김프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이 별로 안 키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70%까지 많이 키우죠. 예, 엄청 키우죠. 많이 키우는 거예요. 미국은 완전 대도시의 그 아파트 같은 데 빼고는 단독주택 거의 다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반려동물에 거의 대부분이 강아지 개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고양이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아마 영국은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더 많지 않을까. 특히 영국 사람은 고양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반려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20개의 기업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완동물로 얘기한 거죠. 야, 근데 이거 봐. 회복한 게 5월 말 기준으로도 전고점 거의 뚫었잖아. 그러네요.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불황기 때 오히려 이런 퍼즈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좀 많이 계신다거나. 아, 그래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 키워봤지만 여기에 대한 소비를 줄이지는 아, 네. 아, 다른 걸 줄인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 그리고. 야, 이거 실업률 상승하면 이런 거 이런 ETF 사야 되겠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집에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무래도. 응? 그럼 두 마리를 기를까? 혼자 아까 UFO도 하나 있었는데. 네, UFO가 뭐예요? 아, UFO 제가 그냥 지나갔나요? 예. 네. 아. UFO는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그 우주 탐사 산업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비상장이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민간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UFO라고 치면 뭐가 나오나라고 하면 이런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는 1, 2, 3위는 인공위성 개발 기업이나 위성통신 방송 기업 또는 M2M 뭐 이런 약간 통신 서비스 기업들인데요. 예. 이런 기업에만 또 투자하는 테마. 테슬라는 없어요. 이게 그게 우주 산업이랑 무슨 관계예요? 우주 산업이랑 물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맞는데 주가만 우주로 날아가고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우주 산업이세요? 아니 그 테슬라가 저 우주로 위성 쏘잖아요 지금. 아니 그건 스페이스X지. 일론 머스크가 하는 다른 회사. 아니 스페이스X는 왜 없어? 비상장이라. 비상장. 아 비상장. 얘기했잖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버진은 저기 영국의 그 아저씨. 버진 갤럭틱.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뭐. 네 버진 아저씨. 이름 뭐야 그? 그 아저씨가 하는 거겠지? 네. 하얀 털 아저씨 얘기를 안 하네. 위성 관련 서비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찌질해요. 이게 이렇게 회복을 못했어요. 아 사실 뭐 5월 말 부분인 것도 있고요. 사실 그
좀 멀리 보는 거죠. 우주 산업이라는 게 민간 우주선이 한번 가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당장의 어떤 기업 이익이나 또는 뭐 그게 돌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이런 ETF가 되게 사실 그래서 규모도 보시면 크지가 않습니다. 100억 조금 아, 유엠 작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하나 준비했던 이건 거래량도 얼마 없겠다. 1700만 불이면 뭐 사실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LP가 있어도 거래하기 어렵나요? 즉 살 때 괜히 비싸게 줘야 되고 마치 전원주택 사고 팔듯이 뭐 팔 사실 때도 한국에 아까 제가 400개 되고. 이상의 ETF가 상장됐다라고 이렇게 이상의 ETF가 상장됐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게 사실 좀 문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NAV에 맞춰서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효과가 없어 매물도 없고 매수도 없고 LP가 이걸 다 될 수는 뭐 정말 조그마한 종목까지 다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 이제 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되긴 하는데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원주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약간의 그 당일 매매할 때는 분명히 호가에서 왜 안 돼 안 되죠? 그게 LP도 해야지. LP가 해줘야지. 의무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딱 그거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손에 아까 제가 손익 이게 어떤 증권사 LP도 자기의 북 안에서의 어떤 손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금이 이제 북 안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도 다 나눠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이유 때문에 정확히 되지는 못하는 그런 경향이죠. 근데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ETF가 잘 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괴리율의 어떤 촘촘함 더 해서 내가 이제 투명하게 딱 요거에 살 수 있게 하는 건 뭐 이거 말고 지난번에 그 같은 계열사시죠? 그 김경록 소장님, 예, 예, 예. 네? 예, 저희 김경록 대표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은퇴연구소, 네, 은퇴연구소. 예. 우리 조회수도 30만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ETF 얘기를 하시면서 글로벌 리츠에 네. 관련된 ETF를 잘 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글로벌 근데 그게 뭐 상업용 같은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물류 센터라든지 이런 게 핫하잖아요. 네, 네. 그런 ETF도 있죠. 예, 있습니다. 뭐 한국의 부동산 리츠와 관련된 ETF도 있고요. 예, 글로벌 물론 글로벌로도 가면 네. 한국에 상장된 MSCI 미국 리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로 가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너무 많고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뭐 J리츠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 관련된 이런 리츠에 대한 상품도 있고요. 예. 리츠나 부동산에 관련된 당연히 이런 ETF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 관련된 글로벌 ETF를 좀 하고 싶다. 뭐 대충은 뭐 찾아야지 내가 뭐 하든지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미래에셋 대우래. 여기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들어가면 이게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그 뭐 저희 한국에 상장 저희는 이제 타이거 국내 상장된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하게 네. 찾으실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ETF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종목 들어간 종목만 치더라도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네. 쭉 나오니까 네, 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맥쿼리 인프라다 아니면 뭐 롯데리츠다 뭐 이런 것들이 치면 거기 관련된 ETF들이 잘 안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밤에 좀 마음 편할 때 찾아요. 장중에 찾아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어렵고 마음이 급해요. 3시 20분대 마음이 급해요 제가. 아니 그 왜 해외는 어떻게 찾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좀 다르죠. 찾기 어렵구나. 네, 근데 이제 해외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리서치.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안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거 접근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5개씩 이렇게 좀 보내드릴 테니까 5개씩. 아니 근데 그 노하우는 없나? 아까 예를 들면 이제 티커로 돼 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사실 넷플릭스를 굉장히 오래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면 이제 서치가 있어서. 그 넷플릭스에 뭐 몇 천만 개가 있다는데 영화가 그 보이는 거는 한 200개 그냥 국내 뭐 예능까지 네네. 포함해서 막 그러니까 넷플릭스 막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저 이 프로도 잘 아는 작가분이 가끔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영화 봤다고 해서 계속 나는 그 일본 영화나 중국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영어로도 쳐보고 한문은 또 안 들어가니까 했는데 아 어제 내가 그걸 안 가야 이게 찾는 방법을 검색이요? 검색? 차이니스
이렇게 치니까 중국 영화가 착 나오더만. 재패니스 그러니까 일본 영화 착 나와요. 그 재패니스 치면은 재패니스 드라마, 재패니스 무비, 재패니스 뭐 이렇게 나오고 네. 중국도 나오고 그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어? 그렇게 뭐 ETF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최근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신 방법이 저야 이제 사실은 조금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네. 이런 티커들을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 관련된 것들이 그 뭐 제 계열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증권 대형 증권사 위주들은 전부 다 해외 주식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 HTS 시스템을 보면 해외 주식에 실제 리서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툴들을 많이 뭐 FN 가이드라든가 다른 예. 연계해서 현재 수익률이 좋은 거를 소팅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각각의 제가 말씀드린 뭐 테마를 찾아서도 소팅할 수 있고 네. 최근에 핫한 트렌드의 ETF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좀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눌러보면 또는 네. 그 밑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뉴스들까지 보실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도 미래에셋이 제가 본 게 몇 달 안 됐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HTS를 이용해서 하셔서 분명히 이 탭을 찾으시는 방법이 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책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해외 ETF 쭉 소개해주는 책도 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해외 ETF 책도 있고요. 그렇게도 우리 광고도 했죠 우리가. 예전에 ETF 백과사전이라고. 예전에 98년 이럴 때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는요.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는지 책이 나왔었다? 이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란 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실 컴퓨터를 도스로 배웠잖아요. 도스. 네. 도스. 그거 할 때 내가 제일 짜증났던 게 그 단축 거 있잖아. 도스 상황에서. /dir/. 어, 아, 막 그거 막. 네. 아, 그거 힘드셨다고요? 많이 힘들었지. 네. 네.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에 잘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네. 시스템 개발들이 잘 되고 있어서 네네네. 뭐 저는 미래에셋 대우의 그 HTS를 보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 말씀하신 게 저도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뭐 이걸 항상 어디 가서 리서치 페이퍼 찾을 수도 없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그 바쁘신 중에 오셨으니까 또 국내 뭐 유력한 자산운용사의 본부장님이시니까 타이거 ETF 있잖아요. 네. 타이거 ETF를 업종별로나 뭐 테마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조금표가 분명히 산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 있죠. 그 테이블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가 자료실이 있거든요. 신의 자료실인데 예, 예. 거기에 저희 포스팅을 해드릴게요. 그럼 아, 이제 그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코덱스나 킨덱스나 다 대체로 요런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타이거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네, 국내는 네. 그렇게 하면 쉽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들 퇴직연금도 이걸로 넣을 수 있, 투자할 수 있어요? ETF요? 여기 ETF는 사실 여기에는 안 되고요. 예, 저희가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제 관련 법령이 있는데 아직 그 뭐 법령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스템도 네. 있고 여러 아직은 여기 ETF는 안 된다. 해외 거는 안 되고 국산 예. ETF는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 혹시 오늘 아 여기 나와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까먹은 얘기 혹시 있으시면? 그죠.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제가 두 개 주제, 사실 앞에 글로벌 ETF 막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네. 외에 사실 연금 계좌에서의 ETF 활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직장인들이 저도 이제 저희 가족 한테 주는 거 외에 저만의 진짜 계좌에 항상 고스란히 쌓이는 건 매달 21일 날 들어오는 퇴직연금이 다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 사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212조 정도 되고 있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해도 ETF로 거래되는 것이 한 6-7천억 사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도 저도 2006년에 퇴직연금이 시작되고 이제 계속 납입을 하다가 근데 이제 증권사 ETF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저희 회사도 선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ETF로 퇴직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뭐 좋은 점은 뭔가라는 것들을 좀 뭐 스스로 경험을 했죠. 바꿔서 ETF로 막 매매를 해봤는데 그러면 세 가지 정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시장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제 퇴직연금 공개 드리고 싶지만 네, 다음에 공개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일단 이번 시장 같은 급락 시장의 대응이 엄청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퇴직연금은 뭐 다른 좀 제가 관심도 없었고 사실 관심 없이 그냥 오랫동안 쌓아놔야지 했는데 네. 네, 어차피 ETF로 투자하셔도 그 못 찾습니다. 이게 퇴사하기 전까지 못 찾으시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해봐서 막 손절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 포트폴리오를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 17년 지나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ETF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관련해서 없습니다. 전혀. 제가 아까는 뭐 이제 제 증권 계좌에서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퇴직은 거래 수수료 없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아까 과세 문제도 뭐 과세가 없는 거, 뭐 있지만 없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다 뭐 이렇게 네. 제가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3에서 5%죠. 물론 뭐 이제 농특세 포함하면 조금 더 되겠지만 그런 과세 세금 측면에서의 이로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퇴직연금에서의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상품으로서 뭐 운용사에서 뭐 TDF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아, 내 은퇴 시점이 저기 2050년이면 이제 뭐 저는 2050년까지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 비중을 자동적으로 글라이딩 패스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ETF를 통해서 아까 제가 테마 ETF로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관적으로 제가 멀리 언젠가는 저 산업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제 퇴직연금 사실 그거 담아놓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아, 그러네. 예. 롱텀이니까. 예. 제가 2차전지 아니면 클라우드도 이제 나오죠. 근데 클라우드 또는 5G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 퇴직연금의 장기 자산에 난 이런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E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님께서 이렇게 저희 뭐 400개 ETF지만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매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ETF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잘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퇴직연금에 넣으셔서 뭐 해외도 넣을 수 있고요. 해외도 넣을 수 있고 테마도 넣을 수 있고 인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도 퇴직연금 잘 활용해 보십시오. 저요? 네. 저 퇴직연금 아이, 넣어드리고 있다니까. 아 참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걸 모르시죠. 아, 맞다. 참 우리도 넣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 그 다양한 상품들이 쭉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예,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ETF 쪽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긴 시간 무슨 부서입니까? 글로벌 ETF 마케팅 본부죠? 네. 글로벌. 네, 글로벌 ETF 마케팅 본부의 이승원 본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